안녕하세요. 향기 나는 방송의 최미경이에요. 오늘은 아로마 테라피 가이드 책을 리뷰하기 위해서 이책 많이 보셨죠? 사실 이 아로마 테라피 가이드 책은 교재였어요. 제가 아로마 테라피 강의를 할 때, 수강생들을 위해서 아로마 테라피를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교재가 이렇게 책으로 출간돼서 인터넷에서 많이 판매되더라고요. 아, 저자가 누구냐고요? 아로마 테라피 가이드 책의 저자는 최미경이고요. 네. 출판사는 제인시 벤자롱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이 아로마 테라피 가이드 책의 특징은 뭐냐면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들을 위한 책이에요. 교재로 사용하시면 딱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로마 DIY 분야나 향장학 분야나 그쪽 부분보다는 피부 미용에 적용하거나 마사지에 적용을 하거나 물리치료실에서 적용할 때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 아로마 테라피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에센셜 오일의 역사와 유래, 경험의학의 아로마 테라피가 뭔지, 고대의 아로마 테라피는 어떻게 했는지, 고대 때뭐 인도라든지 중국, 한국, 이집트 이쪽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이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는 고대 역사예요. 특히 한 5천 년 이상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고대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가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근대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역사들입니다. 특히 근대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를 보면 카테프스의 아로마 테라피와 장발레스의 연구, 마을의 모리 여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아로마 테라피를 언제 도입을 했고 또 아로마 테라피를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 지금 아로마 테라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에센셜 오일의 기초예요. 에센셜 오일의 정의. 특히 이 에센셜 오일에 대한 어떤 치료 법령, 그다음에 에센셜 오일에 대한 등급 이런 것들이 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서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는, 왜 갈증이 굉장히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책입니다. 에센셜의 등급, 에센셜의 추출 방법, 또 수작업 향유의 추출법, 뭐 압착법, 수증기 증류법, 용매 추출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에센셜의 화학적인 분자 구조들입니다. 뭐 탄화수소계라든지 알코올, 페놀, 뭐 이런 에스테르계, 옥사이드계, 뭐 유기산계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조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에센셜의 효능, 또 에센셜 오일의 뭐 흡수 경로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센셜의 가이드예요. 아로마 테라피의 적용법. 활용법이죠. 어떻게 적용하고 이 에센셜 오일들을 뭐 입욕을 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마사지를 할 건지 향기를 맡을 건지 뭐 두피에 바를 건지 머리카락에 바를 건지 또는 뭐 족욕을 할 건지 다양한 방법들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록해 놨고요. 마사지 효과를 높이는 팁. 뭐 입욕 시 향유와 함께 에센셜 오일이죠. 브랜딩하면 좋은 물질들, 에센셜 사용 시 주의 사항, 에센셜 오일의 추천 부위와 효능, 또는 에센셜 오일의 향 분류, 후각으로 향의 느낌을 표현하기, 뭐 이런 것들, 에센셜의 종류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에센셜 하나하나의 종류들인 거죠. 그다음에 에센셜 이야기의 로즈 오토와 로즈 앱솔루트의 차이예요. 한약재와 에센셜의 차이. 아로마 테라피를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는 방법, 또는 퓨어 등급 에센셜의 선택 방법, 퓨어 등급 에센셜 오감 분석법. 에센셜을 어떻게 오감으로 분석을 해낼 수 있느냐예요. 색깔을 보고, 또 향기를 맡고, 또 흔들었을 때 나는 어떤 안에 구성 성분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들 만졌을 때 피부에 느껴지는 촉각들, 뻑뻑한지 매끄러운지 끈적거리는지에 따라서 요 노트를 분석할 수 있고 또는 섞음질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다음에 에시온슈얼 퓨어와 에시온슈얼의 퓨어와 내추럴 등급의 차이예요. 퓨어 등급은 뭐고 내추럴 등급이 뭔지. 퓨어 등급은 테라피 등급이라고 하죠. 내추럴 등급은 우리가 DIY 쪽에 화장품 원료나 향수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식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다섯 번째 다루고 있는 것은 캐리오일의 기초예요. 캐리오일의 정의, 퓨어 등급, 캐리오일의 선택법. 사실 이 캐리오일을 퓨어 등급이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전문가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고자 이해를 좀 쉽게 하려고 만든 단어가 퓨어 등급, 캐리오일인데 캐리오일은 퓨어 등급이 없어요. 원래는 캐리오일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 캐리오일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돼요. 더 많이 분류되는데 우리 총칭은 식물오일이라고 불러요. 식물오일을 예를 들어서 이제 스윗 알몬드를 스윗 알몬드의 향과 그 다음에 색깔을 빼버려요. 이걸 정제한다고 해요. 이것은 보통 코스메틱 용으로 화장품에 들어가는 용도로 쓰고요. 그대로 스윗 알몬드를 쓰는 경우 대부분 식용으로 많이 써요. 있는 그대로를 가져다가 먹었을 때는 그 소화기통의 소장에서 잘게 부셔서 흡수하기 때문에 분자가 커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식용으로 나온 것들을 그냥 피부에 발라줬을 때는 고분자이기 때문에 이 고분자들은 산소와 결합이 되면서 산패를 일으키거든요. 그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가려서 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식용으로 쓰는 거고요. 이걸 버진이라고 하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 버진. 자, 그런데 캐리오일은요, 아로마 테라피를 하기 위해서 마사지용으로, 피부 마사지용으로 고분자를 정지한 식물 오일을 우리는 캐리오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캐리오일을 가지고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거예요. 식용으로 나오는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마사지를 하지 않아요. 피부 마사지는 반드시 캐리오일하고 따로 분리돼서 추출된 식물 오일을 가지고 마사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하는 캐리오일의 종류, 뭐 냉압착 캐리오일, 인퓨저, 뭐 오일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아로마 테라피 여섯 번째예요. 아로마 테라피 적용은 아로마 테라피 호전 반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요. 아로마 테라피의 배농을 어떻게 하는지, 또 처방전 체크리스트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다루는 것은 아로마 테라피 처방이에요. 증상에 따른 아로마 응용 방법, 내 몸에 맞는 아로마 찾아보기, 쉬운 아로마 테라피 처방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부가적으로 뭐 차트가 있고 아로마 테라피 하기 위해 차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나만의 아로마 화장품 만들기, 추가 필요한 브랜딩 아로마 입욕제 만들어 보기, 퓨어 등급 아로마 피부 관리 프리스크립션 만들기, 저렴한 홈케어 천연 아로마 화장품 만들기, 엑셀런트 아로마 화장품 만들기, 잠재의식, 향에 관련된 내용, 또는 컬러 테라피 뭐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브록들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쓸 때는 저는 포인트가 일반적인 식기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고 깊이 있는 학문을, 아로마 테라피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로마 테라피 강의를 할 때 특히 전문가 들을 양성하는 과정 또는 아로마 테라피 협회에서 아로마 테라피 상담사 과정을 공부할 때 반드시 교재로 사용하는 책이 바로 아로마 테라피 가이드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로마 테라피를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자, 오늘 책 리뷰 아로마 테라피 가이드에 관련된 리뷰였습니다. 오늘 또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